배고프다고. 아, 그냥 보자. 아, 뭘 먹으라면서 뭐 해야 될까요? 엄마 배고픈 거 아니야. 진짜 배고프다고. 엄마 진짜로 안 배고프다고. 뭐? 습관이라고 그냥. 레벨을 네가 어떻게 알아? 자. 뭐라도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저거 보려면. 아니 배고프다며. 배고파. 그럼 이거라도 먹어야지. 싫다고. 이거 봐.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 브로콜리만 떠올리시면 됩니다. 브로콜리밖에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면 진짜 배고픈 게 맞다네요. 야, 아시겠죠 어머니? 죄송합니다.